리우 올림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좀처럼 올림픽 특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차가 가장 큰 원인인데 거리나 대형 술집에서 하던 단체 응원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진종호 선수의 금빛 총성이 브라질 리우에 울려 퍼지자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비슷한 시각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된 청주 도심 대형 술집. 대부분 자리가 텅 빈 채 함께 모여 단체 응원하던 예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뭐를 땄다고 금메달을 땄다 이러면 좀 기분이 좋긴 하죠. 친구들 몇 명 빼고는 별로 다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올림픽 축구에선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곧 시작되는데요. 도심 술집 골목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어 썰렁한 모습입니다. 브라질 리우와 시차가 12시간이나 나 금메달 결정전 등이 대부분 새벽에 몰리다 보니 올림픽 특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휴가철이다 뭐다 더 안 되면 안 됐지 뭐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치킨 같은 야식은 시킬 것이라던 기대도 빗나갔습니다. 비교적 중계 시간이 빨랐던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보다 야식 업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12년에 비해서 지금은 한 3분의 1도 장사도 안 되고. 당초 시차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반짝 특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만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